안녕하세요. 벤츠 GLA 200입니다.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 5 적용하여 3D로 드론이 녹화한 것처럼 찍히는 영상을 미리 보기 하셨습니다. 자, 벤츠 차량에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 5와 10점 이온제 터치 모니터를 적용했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렇게 7인치 LCD였는데 적용하고 나면 10점 이온제 터치 모니터로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젠 공차 보정판 깔기입니다. 보정판을 깔고 자동 보정 20초면 완료됩니다. 전방 카메라 적용된 FHD 카메라고요. 사이드 카메라 또한 풀 HD 카메라입니다. 사이드 카메라 배선은 이렇게 순정 라인으로 깔끔하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WDR까지 적용되어 완벽한 어라운드뷰 패키지가 구성이 됩니다. 자, 후방 카메라는 이쪽에 별도로 하나 더 추가로 해드렸습니다. 공차 보정 20초 완료고요. 보정판 안으로 차량이 쏙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조그 다이얼로 조작하는 영상이고요. 조그 다이얼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 순정 연동 완벽하게 되고요. 순정 7인치 LCD였는데 10.25인치로 업되었답니다. 적용 제품은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 5와 와이드 10.25인치 터치 모니터 적용 완료하여 테스트하는 영상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자, 순정 화면에서 후진 기어를 넣으면 후방 카메라 영상 어라운드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주차, 라인, 파스 지원 완벽하고요. 어라운드뷰 화면에서는 터치로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전방 카메라 주차 라인 파스 지원입니다. 이 또한 어라운드뷰 화면에서는 터치로 조작을 합니다. 엄청난 화질과 화각을 LCD 모니터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주행 중에 어라운드 화면을 보면서 주행하고 싶다 하면은 화면 전환 버튼 눌러주시면 어라운드 화면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또 눌러주시면 순정 화면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누구나 쉽게 어라운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우, 뭐볼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화질이 우수합니다. 3D 어라운드 화면이고요. 터치로 조작합니다. 쉽게, 빠르게, 누구나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어라운드뷰입니다. 비디오 아이콘 터치해주시면 바로바로 영상을 보여줍니다. 사고는 출발 전에 항상 많이 일어나죠. 자, 주차 라인 파스 지원, 휠 타이어뷰입니다. 핸들을 돌리면 주차 라인이 움직이고 타이어까지 좌측우측으로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얇게 하여 좁은 길 이동 시에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한 뷰입니다. 휠 타이어 뷰는. 자, 이제는 3D 어라운드 뷰 화면입니다. 30프레임으로 엄청 빠른 반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뭐 버벅거리는 중산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깜짝 놀랄 정도의 고화질, 고화각. Made in Korea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 5입니다. 아, 넓어, 넓어. 블라인드 뷰 깜빡이 실행이고요. 사각지대 보이지 않는 70% 영상을 보여줍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블라인드 뷰죠? 자, 어라운드 뷰 설정 컬러 변경이고요. 총 7가지 지원됩니다. 차량 컬러를 뭐, 그레이, 하얀색, 빨간색,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다는 걸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블랙박스 설정이고요. RTC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 녹화 중입니다. 시동 거는과 동시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D 녹화 영상이고요.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 256기가 탑재된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 5 녹화된 영상 실행입니다. 녹화된 영상을 자유롭게 터치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영상처럼. 녹화된 비디오 리스트 파일입니다. 선택하셔서 플레이 해주시면 이렇게 3D로 녹화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4채널 녹화 영상 단면, 후방, 전방, 사이드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고요. 2D 단면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 5입니다.
3D 녹화 계속 보시지만 신기할 정도입니다. 드론이 녹화하는 것처럼 보이죠. 녹화된 영상도 자유롭게 터치로 각도 변경까지 조작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통 뭐 사고가 나면 뭐 단면 이런 것만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동선이 차가 와서 동선 따라서 차를 박았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론이 녹화한 것처럼 녹화가 되면 동선이 보이기 때문에 CCB를 가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Made in Korea 카돈 어라운드 뷰 시즌 5입니다. 3D 녹화 영상이고요. 정말 돌아버릴 정도로 좋습니다. 이건 뭐 누가 따라 하겠습니까?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국산 3D 녹화 영상 세계 최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돌아버릴 정도로 희한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돌아버릴 정도의 고화질과 고화각 그리고 3D 녹화입니다. 완벽한 최고의 기술, 국산 기술이고요.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 5만이 가진 3D 블랙박스 256기가 기본 탑재된 기능입니다. 뭐 RTC, WDR 이런 기능들이 다 적용되어 있어 완벽합니다. 녹화된 영상도 일시정지, 빨리 감기, 대감기 모든 게 다 완벽합니다. 자, 이제는 어라운드뷰 화면을 보면서 주차하는 영상입니다. 정말 LCD 모니터를 보면서 LCD 모니터만 보면서 주차하는 영상입니다. 라이브 영상입니다. 뭐 사이드 밀러 뭐 볼 것도 없어요. 이 어라운드 화면만 보시면 주차가 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모니터만 보십시오. Made in Korea 카돈 어라운드 시즌 5입니다. 자, 주차된 상태를 이리저리 돌려서 살펴볼 수 있답니다. 차량 이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컬러 변경은 7가지 색상을 지원합니다. 빨라 정말 반응 속도 대단합니다. 엄청난 화질과 화각 정말 대단스럽습니다. 브라운드뷰 선택하실 때 제발 국산 제품을 좀 봐주시고요.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 반응과 카돈 어라운드뷰 시즌5의 기술력을 영상으로 계속 보고 계십니다. 자, 후진 드라이브 기어 조작할 경우에 어떻게 순서가 되는지 보십시오. 자, 어라운드뷰가 열리고 후방 전방을 보여주고 그리고 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행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좁은 길이 나오면 어떡하지? 했을 때 U턴 버튼 눌러서 어라운드뷰 화면으로 전환하여 라이브 영상을 계속 보면서 주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2D로도 볼 수 있고요. 3D로도 볼 수 있고요. 이러면 어라운드뷰 영상을 계속 보면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 차선을 못 맞추겠다, 측면이 안 보인다, 이때 이렇게 라이브로 켜놓고 어라운드뷰를 보면서 주행하시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이렇게 벤처 차량이나 뭐 국산 차량에 BMW든 모든 차량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모니터까지 교환했죠. 시공비 포함 190만원 들어가고요. 소요시간은 8시간이고요. 전정문의, 예약문의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